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관계사들 주가를 조작하고 또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강종현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. 검찰은 강 씨가 관계사들을 실제 소유하며 경영에도 직접 개입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김덕현 기자 취재했습니다. 서류 뭉치를 든 강종현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. 국가 조작 혐의 받으신가요? 확인하겠습니다. 증거인멸 본인이 지시했습니까? 아닙니다. 검찰은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회사 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법원은 이례적으로 강 씨에게 일주일의 신문 준비 기간을 줬는데 강 씨는 법정에서도 자금 집행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SBS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해 7월 빗썸 핵심 계열사에서 낸 공시가 강 씨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공시엔 당시 빗썸 인수를 시도한 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빗썸 핵심 계열사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호재성 내용이 담겼습니다. 검찰은 공시 이후 회사 주가를 띄우고 전환권을 행사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강 씨가 허위성 공시를 주도했다는 증거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강 씨가 빗썸 계열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며 호재성 공시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되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빗썸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